반짝이 있어요. 저기요. 뒤에 물통을 내려달라고요. 물통 내려달랬는데 뭐. 아니 이상원 씨. 뒤에 물통을 내려달라고 그랬는데 왜 본인이 이러고 앉아서 그러는데 김한선 씨가 막 듣고 있어. 뭐야? 아 왜 이렇게 지금, 아니 저 형은 무슨 신호만 오면 이렇게 가는 거야. 그지? 어떻게든지 건수 잡아가지고. 아니 최선이 없거든요. 일관성 있어 좋아요 형님. 아니, 네. 저기 아니 근데 저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사실 저기 상원 형하고 제가 이제 중간에 몇 번 만나서 술 한잔 먹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내가 사실 완전히 너무 좋아하는데 완전이랑 결혼할 것이다 이러면서 진짜로? 어 진짜로 완전이랑 결혼할 것이다 이러면서 진짜로? 어 진짜로 충격 고백이래. 저한테 그랬어. 야 잠깐만 진짜? 아 진짜야 아 진짜야 형 인생 황금기야. 이게 언제냐면요 그때 그게 한 2006-7년도인가 됐을 거예요. 그만 됐어. 아니 그 마음이 변한 게 없습니다. 아니 그런 메시지 한 번도 안 했어요. 나는 그래서 어 이제 형수라고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아니 순진하시니까 그건 술김에 그런 거. 아 근데 했잖아 나한테 술김에 얘기한 게 더 진짜 형이 그때 그 형수 뭐 완선이랑 결혼할 거다 이러면서 아니, 근데 난, 그 얘기하고 아니 얘기 들어봐요. 난 순서가 언제 오나. 아 좀 아 본인 분량만 생각해요. 봐봐요. 이게 재밌잖아요 이거. 완선이랑 결혼할 거다. 예. 제가 그 소방차 할 때부터 그 완선 씨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 팬으로서 무대 위에서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던 거죠 저는. 김한선 씨 정도 되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죠. 나 완선이랑 결혼하겠다. 나 완선이랑 결혼하겠다. 그랬잖아. 아 조용히. 나를 안 들어만 얘기해야지. 아 내가 이 얘기를 괜히 얘기하나? 나 완선이랑 결혼하겠다. 이 형 과장 안 해요. 그럼 나 과장 철저한 사람이야. 어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. 그렇습니까? 아니 팬으로서 잘했어요. 사실. 표정은 별로 좋지가 않아. 요번에 오늘 본 일로 제일 불편한 표정이야. 그러니까. 표정 정말 잘해도 야, 정말 너무 안 좋다 표정이야. 아니 당신 때문인 거 아니야 지금. 그렇게 꺼내서 아니 대중이 가식적인 표정을 못 지으시네. 완성이랑 결혼한다는 뭐가 있는 줄 알았지. 저도 저기 이제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오빠 말 좀 빨리 해봐요. 예, 네. 오빠 말 좀 빨리 해봐요. 예, 저의 인생이 답답한 거 봐요. 아니 빨리 좀 해. 아저씨가 되게 참나 친구거든요. 되게 참나 친구 열받아 친구. 야, 아니 제가 그죠? 아니 제가 원래 말이 좀 빨라요. 근데 네. 말이 너무 느리다. 황금기 언제 해 얘기? 아, 황금기에다 네. 황금기죠. 아, 근데 이상원 씨 최고의 황금기죠. 그럼요. 지금. 아 지금 사랑에 빠졌잖아. 황금기 너무 환소리가 돌아가시잖아. 벌써 어때?